스페셜 최파타 쇼케이스. 걸크러쉬, 러블리, 에너제틱, 여기 다 있지. 저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매력 뿜뿜하는 있지가 돌아왔습니다. 신곡 나쉬아이로 4연속 메가히트를 꿈꾸며 더욱 파워풀해진 퍼포먼스로 컴백한 무대 장인들 있지.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있지. 있지군요. 네. 우리가 지난 3월에 보고 네. 5개월 정도 만에 다시 보는 건데 있지가 한 명 한 명 딱 들어오는데 있지 완성체가 딱 되니까 어떤 그 에너지가 와우. 감사합니다. 이게 있지 에너지겠죠? 있지에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채령이부터 예, 네. 인사할까요? 네. 네.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있지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지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있지 리아입니다. 리아는 어디 볼까 어디 볼까. 네 이쪽이요. 자 그리고 리진이. 네 안녕하세요 있지 리진입니다. 리진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 막내 유나입니다. 막내 유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있지. 자 그리고 바로 어제 저녁 6시였죠 있지 신곡 나쉬아이가 발표됐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몇 시간 지나서 오늘이 첫 라디오 스케줄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 맞아. 와 이렇게 첫 번째 컴백 스케줄로 최파타를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와 근데 이제 오늘 더웠어요? 오늘 약간 기분 좋은 날씨. 기분 좋은 날씨. 네. 사실 그 이제 어제부터 폭염이 시작됐잖아요. 진짜로. 근데 오히려 더위를 좀 많이 타는 멤버가 누구고 더위 안 타는 멤버가 누구예요? 더위를 다 안 타나? 더위를 많이 유진이? 타는 멤버는 유진이. 어, 네. 유진이가. 네. 어. 그럼 유진이가 덥다면 그날은 진짜 더운 날. 어 제가 땀도 많기도 하고 더운 걸 진짜 잘 못 참아가지고 예. 그래서 좀 막 좀 방도 되게 차갑게 막 21도 정도로 유지를 하는 편인데 어 네. 근데 이제 활동 시작하면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조금 겁나요? 괜찮아요? 약간 겁이 나지만 약간. 그래도 맞아요.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정말 기나긴 장마가 딱 끝나고. 그쵸. 네. 딱 이제 컴백할 때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좋은 사인 같아요. 네. 아, 또 며칠 전에 있지가 가요 시상식에서 신한류 아티스트상을 아~ 수상했어요. 축하합니다. 빵빠레. 와, 또 있지 인기가 또 글로벌한데 리아가 영어도 잘하니까 해외 팬들 위해서 지금 또 많이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수상 소감을 한마디 해볼까요? 어, 네.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Hi, Mitzi.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giving us the new artist awards.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for waiting for Not Shy. We wish that you guys liked our music and our album. And hope you guys all saw our music video. And hope you guys liked i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축하드립니다. 네. 와 그러면 진짜 나쉬아이 그 새 앨범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5개월 만에 있지가 미니 앨범 3집을 발표한 건데 타이틀곡 제목이 바로 나쉬아이. 박진영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인데 네. 있지 멤버들은 이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네 저희는 곡이 너무 좋아서 어떤 내용이에요? 어 사랑 또한 이제 저희 있지만의 방식으로 되게 당당한 아. 걸 표현 당당하게 이제 감정을 표현을 하는 곡인데 어 저희 멤버들은 굉장히 나쉬아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되게 그 당당하고 그 에너지틱한 게 저희 있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원래 있지 멤버들은 좀 샤이한 멤버들이 없어요? 아,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샤이한 편이에요. 네. 하지만 네. 이제 또 사랑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또 not shy. 네. 아~ 김혜미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체력?
네, 이번 타이틀곡 나시아이에서 나시아이는 몇 번이나 나오는지 멤버들은 아나요? 아, 그 계속 반복되는 게 엄청 중독적이니까 네. 네. 몇 번 나올까? 지금 예지는 이제 새기 시작하는 거야? 정답. 네, 어? 예지. 12번? 12번? 아니야. 아니야? 훨씬 많아. 더 많아. 더 많아. 나시아이까지 하면. 아, 아. 그네, 그렇네. 한 후렴당 한 5번 나오지 않나? 그러면 모두 23번. 아 그러면 우리가 이따 노래 들으면서 한번 세볼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세보세요. 오, 네. 지금 12번 뭐 20번 뭐 엄청 차이가 나네. 예. 자 그리고 또 있지의 나시아의 뮤직비디오가 방금 보니까 너튜브 실시간 급상승 오. 인기 동영상 와. 1위에 올랐던데 아 알고 있었어요? 네. 오? 나시아 우리 얘기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소린데 와 인기 동영상 1위예요 지금 실시간 급상승 감사합니다 자 김찬희 씨가요 예지 네 김찬희님께서 예지와 류지인은 나시아의 뮤비 촬영을 위해서 운전면허를 땄다고 하던데 운전면허 시험 안 어려웠나요?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더 점수를 잘 받았나요? 아, 그러니까 이 뮤비 촬영에서 예지와 류지인이가 운전하는 게 나오는구나. 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운전면허를 따야죠. 네. 저희가 안전을 또 위해서도 예. 있고 저희가 또 리얼함을 또 추가하기 위해서 뭔가 운전면허를 저랑 류진이랑 땄는데 여기서 누가 더 점수를 잘 받았냐는 질문에 사실 네. 저랑 류진이랑 내기를 했거든요. 예. 왜냐면 좀 동기부여가 있어야 금방 빨리 잘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지어 시험도 같은 차로 예. 봤는데 A코스하고 제가 B코스를 맡았는데 제가 코스를 이탈해버리는 바람에 유턴하면 네. 안 되는 곳에서 유턴을 해요. 옆에 선생님께서 이제 잘 가다가 이제 유턴 코스를 한 번 가야 되는데 이게 차선을 두 번을 바꾸다 보니까 옆에서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이러시길래 정말 제가 그래서 아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류진이의 승리로 끝났던. 네. 그러면 류진이는 한 번에. 예. 아 그렇죠. 예. 네. 한 번에. 네. 네. 뭐 그런 거죠. 나시아야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우리 다 예지도 딴 거 아니에요? 네, 한 3일 뒤에 땄습니다. 그럼 다른 분은 다 막내는 아직 없고. 네. 예. 있어? 무면허입니다. 아, 무면허. 리언이야. 아, 네, 못 땄어요. 나중에 또 뭐 뮤비 촬영하거나 네. 뭐가 있으면 네. 그러면 최예은 씨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최예은님께서 예지랑 류진인을 제외한 멤버들 있지가 다 같이 드라이브를 간다면 둘 중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류진인 씨는 면허만 따고 뮤비에서 운전을 못한 거예요? 네 제가 뮤비에서 보면은 되게 큰 페도라에 이렇게 비즈가 장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운전할 때는 위험하지 않나 해서 이제 또 예지 언니가 멋있게 운전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 그죠. 그죠. 면허를 그냥 단번에 따는데. 단번에. 자, 그러면 우리 있지의 나시아이 들려드릴 건데, 자, 노래 나시아이가 정확히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아직 지금 정답을 다 몰라. 그죠? 네. 예.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최파타에서 있지 첫방하고 있으니까 1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있지의 Not Shy 네, 이지의 나시아이 들으셨습니다. 와,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 나시아의 뮤직비디오를 틀어드렸는데 와,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본인들도 이게 자신들이지만 너무 폼나지 않아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그렇지 않아요? 아, 약간? 네, 약간? 이진이? 약간? 아니, 너무 멋있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가끔 나 맞아 막 이러지 않아요? 네, 그런 그런 느낌이죠? 와. 자, 지금 이제 나시아의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 진짜 있지 여러분들도 계속 손가락으로 이 카운트를 하셨는데 몇 번이에요? 정확하게?
모르죠. 정확한진 모르겠는데 33번 아 정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정확하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정답이 저희가 지금 재차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대요. 네. 32번. 32번? 32번. 지금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실 텐데, 네. 당첨자분들은 잠시 후에 최파타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둘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32번이라고 올려주신 분들이 꽤 많으신가 보죠? 자, 32번이 이제 정답으로 하고, 자, 당첨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최파타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지금 이제 계속 여러분이 이제 문자를 뭐 올려주시니까 아직은 지금 추첨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32번입니다. 황은지님이 우리, 자, 리아. 네, 황은지님께서 두 달 전에 예지가 라이브 방송에서 양말에 구멍이 날 정도로 열심히 연습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나샤의 하루 연습량은 얼마나 됐었나요? 라고 물어봐주셨습니다. 사실 뭐 있지 안무는 쉬운 게 없다. 뭐 네. 이런데 지난번 워너비 때도 엄청 힘들어 보였는데 네. 이번엔 그때보다 2.5배 정도가 2.5배 더 힘들었다고? 네, 네. 저희가 연습량이 저희가 사실 연습하는 게 세 종류가 있는데 보컬 따로 하고 이제 춤 따로 하고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연습을 예. 또 따로 해서 거의 초반에는 거의 하루 종일 했었던 것 같아요. 7시간, 8시간 네.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7시간, 8시간 연습하면 거의 막 실신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럴 때는 뭐 끝나고 나서 뭘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요? 네. 예. 이제 계단까지 가는 것도 저는 너무 힘들죠. 후들후들거리더라고요, 다리가. 와. 특히나 안무 가이드를 보고 이제 안무를 처음 배웠을 때는 처음 하는 춤이니까 진짜 몸이 적응을 못해서 예. 이렇게 바들바들바들 떨었던 기억이 나요. 와. 다들 막 계단 올라가는데 네. 막 다리 잡고 있고 맞아요. 다음날에 근육통 오고 근데 춤 근육통은 다음날 또 춤으로 풀리는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맞아. 네. 이건 뭐 양말에 구멍 나는 걸로 표현이 네. 안 되는 거네. 이거 네. 8시간 거의 뭐 등산 뭐 네. 산 하나를 올라탄 거네요. 그렇죠? 네. 내려올 때 후두루들. 예. 자, 그리고 8883님이 자, 류진이 네, 나샤이의 엔딩 따위 신경 안 쓰고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가사가 이지스럽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지 멤버들 중에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저지르는 멤버는 누군가요? 뒷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저지르는 멤버? 글쎄. 생각이 다들 많은 편이라. 그러게요. 다 많은 편이에요. 진짜. 무조건 어렵네요. 저지르는 스타일 아닐 것 같아. 네, 무조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사실 다들 정말 생각이 많아. 걱정이 조금 많은 편이라 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가끔씩 일부러 뒷일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저지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때는 어떤 때야? 리아 언니. 리아는 그때 때는 어떤 때야? 다음날 촬영이 있는데 전날 떡볶이를 시켜 먹으려는 뒷일 생각하지 않고. 그 정도에? 그 정도의 뒷일 네, 오늘은 그냥 뒷일 생각 안 하련다. 한 날에는 이제 안 하고 네, 떡볶이를 먹겠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치의 Don't Give a What 이 노래 듣고요. 2부에서도 잊지와 못한 이야기 계속 나눌 거예요. 저 지금 보는 라디오로 잊지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컴백 스페셜 최파타 쇼케이스 이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신곡 Not Shy로 또 한번 K-POP 걸그룹의 위상을 보여줄 거라 우리는 믿지. 자, 믿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동근 씨가 우리 류진이. 네, 최동근 씨가 광고 나가는 동안 무슨 얘기 하셨어요? 궁금하잖아요. 무슨 얘기했지? 많은 얘기 많은 얘기 했죠. 2050님이 우리 유나 갈까? 아, 예. 네. 2050님께서 있지보다 조금 빨리 같은 회사 박진영 프로듀서님이 선미 씨랑 When We Disco 활동을 하셨는데 있지는 박진영 프로듀서님 무대 보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희는 정말 PD님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하는데 왜냐면 사실 정말 PD님께서는 자기 관리도 되게 철저하시고 사실 마인드나 그런 게 저희가 항상 본받고 보고 싶다. 네,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존경합니다, 피디님. 아, 그쵸. 박진영 씨는 뭐 자기 관리도 그렇지만 참 마인드가 네. 되게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맞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 프로듀서님으로 볼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자주 해요? 네. 네. 좀 말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냥. 이제 많이 하죠? 네, 뵐 때마다, 뵐 때마다 되게 조언? 이런 거? 어떤 거 많이 강조해요? 공기 반소리 반. 공기 반소리 반. 사실 이번에는 저희 나샤이 이제 준비하면서 피디님께서 정말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마주칠 때마다 뮤직비디오 봤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고 이러면서 정말 칭찬을 저희한테 아낌없이 해주셔서 저희가 컴백 직전에 되게 에너지를 많이 네.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났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칭찬도 기분 좋은데 박진영 프로듀서의 네. 칭찬이라면 좀 다르죠. 예. 짱이죠. 대변. 그 이제 그 박진영 씨가 선미 씨랑 When We Disco 네. 했는데 네. 뭐 아 그래도 우리가 해도 좀 멋있었겠다 이런 아니에요? 일단은 네. 두 분 케미가 저는 네. 너무 네. 진짜 맞아요. 환상적이었다. 뒤에서 같이 춤춰도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영광이죠. 영광인 네. 것 같아요. 피디님도 뭐 너무 멋있으셨는데 선미 선배님 저희가 뮤직비디오 보고 진짜 정말 아름다우시다. 아 선미 씨는 우리 있지 보고 무슨 얘기 안 했어요? 저희 이번에 예. 마주쳤구나. 한번 예. 회사에서 또 뵀었는데 예. 그때 이제 너희 안무 봤다고 너무 좋다고 막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예. 너무 힘이 나죠. 네. 자 5992님이 우리 채량이 네 예지와 류진의 연습생 시절 첫 만남에 대해 얘기해 줬을 때 류진이가 먼저 예지한테 와서 살갑게 안아주며 잘 대해줬다고 했잖아요. 저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부러웠는데 그럼 있지 멤버들 중에 제일 친화력 좋은 인싸는 류진인가요? 누군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류진이가 먼저 다가갔어요. 네 그때는 또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낯가림도 없고 예. 맞아 적극적인 성격이었어서 그런지 좀 새로 들어온 연습생들을 챙겨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던 그쵸.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모두 좀 낯은 가리는데 그쵸? 네. 낯을 안 가리는 사람은 없죠. 네. 그쵸. 근데 이제 먼저 배려나 이런 걸로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렸을 때는 낯을 안 가렸는데 지금 오히려 낯을 가리게 됐어요? 지금은 조금 뭔가 멤버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을 까먹은 느낌. 뭔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예.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르르 같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솔로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곳에 있으면 또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적극적인 애 류진인가? 그런가? 어쨌거나 그래도 예지 언니랑 예지 언니가 제일 적극적이에요. 예지 언니가 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그래도 네, 좀 금방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조금 저는 약간.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 사실 좀 잘 받아주는 것 그런 같아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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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게 상대방이 무한하지도 않게 예. 그리고 저도 다가와주면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리아는 어때요? 리아는? 저는 좀 내성적이에요?
내 성적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 또 내 성적. 리아 언니도 하고. 아, 리아 언니. 리아 언니. 리아도? 네, 리아도. 리아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어떤 쪽 어떻게 비슷해요? 그래도 조금 사교성이 있다고, 아니 좀 잘 받아주고 그런 거 있어요. 친절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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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어쩔 때 보면은 또 좀 샤이하고 조금 내성적이긴 한데 그래도 있으려고 하는 편이기는 그렇구나. 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좀 내가 용기 내보는 게 있죠. 네. 안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더 좀 크게 웃어야 되고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먹자 이렇게 메뉴 같은 거 정할 때 적극적인 건 리안가? 아, 저는 저희 예. 막내. 어, 네. 유다야? 네. 어, 유다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아니,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죠, 저는. 예. 아, 그러면 다 우리 막내 편 들어줘요? 아니 뭐 그냥 다 시켜요 각자.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제 각자 먹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나중에 보면 메뉴가 정말 다 있지. 다 있지. 그러면 그 한번 지금 시켜봐야 뭘 먹을까 이렇게. 사실 몇 번은 유나를 믿고 맡긴 적이 되게 많아요 메뉴에 대해서. 맞아요. 유나가 이거 먹자면은 어 그래 그거 좋아 이러고 먹을 때도 많고. 유나가 메뉴 정해봐요. 뭘 시킬 때 뭘 시켜요? 오늘은 떡볶이. 아, 아 좋아요. 떡볶이. 그러면 이제 떡볶이 떡볶이만 하나? 달라? 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가적인 이제 게 제가 다섯 명 취향을 골라 보면 떡볶이, 류진이는, 족발, 류진 족발, 리아는 언니는 치킨, 치킨, 예지 언니는 곱창, 곱창, 순대볶음 이런 거. 차량 언니는 빙수요. 디저트. 진짜 다양하게. 네, 진짜 네. 다양해요. 저. 네. 자 김민영 씨가요. 저는 이번 앨범의 Be In Love 너무 좋아하는데요. 노래 중에 너 없는 시간 Killing Me, Killing Me 하는 파트 누가 불렀나요? 팬들도 헷갈려하는데 누구 파트인지 얘기해주면서 한 소절 가능할까요? 이거 누가 했어요? 저였습니다. 자 유나. 큐. 나 없는 시간 killing me, killing me. 에코를 넣어주셨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있지의 Be In Love 한번 듣고 올게요. 이 노래 어떤 곡이에요? 네 저희의 수록곡 Be In Love은요 서로 멀리 떨어 있지만 언젠간 다시 꼭 만나자라는 약속을 한 네. 그런 저희 팬송 같은 그런 네. 애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지가 설명하는데 왜 아니 떨어 있지만 예, 귀여운 아. 말실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네. 네 좋아요 이제 이지의 Be In Love. 이지의 Be In Love 들으셨습니다. 김은영님이 네. 네 김은영님께서 있지 예전에 처음 최파타 나왔을 땐 긴장한 티가 났었는데 오늘은 여유도 생긴 것 같고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오늘은 많이 웃고 너무 부드러워요. 감사합니다. 워낙 또 저희를 편하게 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주은씨 리아 네, 김조은님께서 멤버들 중에 채령이가 트로트를 제일 많이 안다던데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한 소절 가능해요? 트로트 부르는 채령이 넘넘 귀여울 듯요. 우리 채령이가 그래도 트로트를 제일 많이 알아요? 멤버들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요즘 뭐 트로트 한두 곡 정도는 그쵸? 다 알아야죠? 예. 네, 그렇죠. 짧게. 예? 길게 해도 돼요. 정말 나를 원한다면 껴주세요. 기쟁이 기쟁이. 야 진짜. 자 다른 사람 도전. 도전. 우리 유나. 너 없는 시간 킬링 미 킬링. 자 데니카가 이진이. 네 저는 리아가 제시제이의 프라이스 태그 부른 걸 보고 입덕한 미치예요.
리아만의 리아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음색이 팝송과 너무 잘 어울리던데 다른 팝송 한 소절 가능할까요? 오, 가능하죠. 네. 아, 네. 네. 자, 뭐 할까? 그렇다면 저는 짧게 켈라니의 허니 불러줘. 너무 좋아. 허니. 네, 해보겠습니다. 네. I like my girls just like I like my honey. Sweet little selfish. I like my woman like I like my money. Green little jealous. Some are beautiful. 오, 너무 잘한다. Jealous. 오, 귀 녹을 뻔했어. 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나. 예. 네, 박서진님께서 유나가 Not Shy 컴백 전에 비즈 공예를 배웠다고 했는데 나머지 멤버들도 최근에 새롭게 배운 게 있나요? 또는 새로 배우고픈 취미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비즈공예를 배웠어요? 아, 네, 배우지는 않고 이제 비즈공예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혼자? 있는 중이에요. 예. 뭐 지금 한 것 중에는 없어요? 아, 예. 예.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예. 산 네. 거예요? 아, 네, 해주셨어요. 자, 아,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배우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저도 요즘 유나랑 같이 저 리아랑 유나랑 같이 방을 쓰는데요. 그래서 근래에 저도 비즈에 관심이 생겨서 예. 근데 유나처럼 실제로 아직 많이 만들지는 못했고요. 열심히 비즈 아이쇼핑을 하고 예. 이제 택배로 많이 비즈를 받아서 이제 비즈 정리함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알록달록 반짝반짝 예쁘죠? 예. 네. 너무 예뻐요. 갖고 있으면 또 이렇게 팔찌 같은 거 만들어서 선물하고 이렇게 좋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좋은데 맞아요. 여름 가기 전에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네. 활동을 안 했어도 올 여름에 할 수 있었을까. 자, 오상희 씨가 우리 채령이? 네, 네. JYP의 워낙 대단한 선배 가수들도 많은데 있지가 나중에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리메이크한다면 어떤 선배의 어떤 노래 있지만의 느낌으로 리메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워낙 뭐 대단한 선배 가수들도 많고 네. 또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네. 뭐 식당에서도 많이 만나고 네. 예, 어떤 선배가 그래도 제일 잘 챙겨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직속 선배 트와이스 네. 선배님들이 저희 많이 귀여워해 주시고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진짜로 아주 앨범 뒤에도 보니까 아주 빼곡히 감사하다고 썼던데 맞아요. 저희 이번에 컴백할 때도 굉장히 네. 좋다고 많이 해주시고 예, 예. 항상 볼 때마다 저희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만의 느낌으로 리메이크를 해보면 좋을 곡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떤 네. 그 트와이스의 느낌도 좋지만 네. 또 그걸 완전히 또 있지의 느낌으로 그렇게 가끔 한번 해봐요? 연습 같은 거? 저희는 뭐. 이제 선배님들 곡 나오면 당연히 모니터링은 저희끼리도 하고 예. 이제 안무도 저희가 이제 너무 예쁘니까 이제 따라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곡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와이스 선배님 Feel Special 나왔을 때 너무 혼자서도 되게 힐링이 되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 맞아요. 곡이라 저희가 뭔가 그 스타일을 해보고 싶다라기보다 저희가 한번 그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곡이라. 그렇구나. 리메이크는 둘째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네, 맞아. 그 느낌이 너무 와닿다. 그렇죠? 네. 네. 자, 김연주 씨가. 네, 김연주님께서 예지는 필라테스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던데 예지가 생각하는 필라테스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다른 멤버들은 요즘 어떤 운동 하나요? 예지가 이제 네.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필라테스요. 아, 네. 필라테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운동을 조금 하려고 하는 편인데 물론 건강도 둘째치고 뭔가 되게 몸이 예뻐지는 거를 보면은 되게 기분 분이 좋더라고. 아, 그렇죠. 근육을 쭉쭉 늘리고. 네. 그리고 약간 되게 그 와중에는 되게 힘든데 예. 끝나면은 뭔가 되게 오늘 하루가 약간 보람찬 느낌이 되게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뭐 하는 운동 없어요?
보통 이제 한 사람이 다니면 같이 이렇게 좀 다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멤버들도 필라테스를 네. 해요. 네. 한 이제 멤버들도 저랑 류진 언니랑 예지 언니랑 같은 쌤께 받아요. 예. 근데 저희가 스케줄이 똑같잖아요. 저희 팀이니까. 예. 그래서 항상 겹쳐서 저희끼리 단톡방에서 오늘은 누가 몇 시 할래? 누가 몇 시 할래? 시간 이렇게 조율. 항상 시간 조율을 하고는 해요. 그럼 리아하고 채령이는 뭐예요? 저는 숨쉬기 운동을 좋아하는데 리아는? 저는 필라테스는 이제 끊어놓고 좀 못 간 지 조금 됐고요. 예. 이번 활동을 하면서 약간 체력을 조금 기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PT를 요즘에 좀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 댄스 막 5시간, 6시간 연습하는 거랑은 또 다르게 네. 또 체력 보충. 광고 듣고요. 광고. 자,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 있지 첫방 보는 라디오 풀 영상은 방송이 끝난 후 SBS 라디오 너튜브 계정이죠. 에라오에 올려드릴 거니까 전 세계에 계신 팬분들도 보고 또 보시길 바래요. 자, 우리 리아가 이 얘기를 영어로 해주세요. 네. 어, 네. After the radio, this whole Erao thing is going to be uploaded on Erao page, SBS radio page on YouTube. So please go watch it. Thank you guys for being with us today. 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있지의 아이디 흐르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땠어요? 치파타 나오신 거?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했고 네. 또 오늘 어제 이제 컴백 하시고 이렇게 첫 스케줄로 치파타 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요. 자주 자주 봐요. 네. 네. 잠시 후 3부 주파타 최초대석 온앤오프와 함께 할게요. 역시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알고 싶은 건 어떻게든 알아내 알지 잘 봐봐 당당한 내 walking 내가 가는 길 runway tell me yours and I'll show you mine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